제가 이 모자 쓰고 A교실 들어갔어. 근데 약간 주변에 좀 약간 수군덕대는 거야. 오늘 좀 깐진 않아? 왜 이러지?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저건 뭐니? 첫날 진짜 기선제야? 나! 4등급이지만 열정만큼은 만수르. 입시계의 유노유노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동방신기 외치셔도 할말 없는? I'm Bunny Kiss What? 함께 Keep your head down. 나는 이제 오수생 될 거야. 아무도 예상 못한 나의 라이프. 첫날에 뭐 하냐면, 여러분들 7시 30분에 딱 오면은 아침조례. 아침조례 딱 하잖아. 첫 선생님을 맞닥뜨려 딱 들어왔어. 약간 눈이 부리부리 하시고 굉장히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몰래 게임하고 있거나 아이들이랑 다투고 있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선생님 있죠. 문 열고 그 선생님, 그런 선생님 얼굴처럼 생겼어. 앞머리 없어요. 그런 선생님 앞머리 없고 눈 부리부리하고 첫날에 엄청 세게 얘기했어. S3반 담임 누구다? 지금 이 반에 60명 있다. 60명 중에 누가 잘 될지 누가 안 될지 몰라. 나 유세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페이스는 그쪽 감성이거든요. 근데 말하는 건 유세윤. 우리 반 성적 늘 좋았어. 묵념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난 열정만수로 왔잖아. 근데 왜 죄인이 된 거지? 이러고 앉아있어. 우리 반 성과 다 좋았어. 나는 같이 간다. 너네 자습 끝날 때까지 선생님 퇴근 안 한다. 왜? Why? 왜 Why?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하고 싶었어. 왜요? 자녀들 계시잖아요. 퇴근하세요. 너네 수능 보는 게 내가 수능 보는 거고. 왜? 선생님 마흔 그때 7살이셨을걸요? 왜요? 왜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딱 끝내고 애들 다 묵념하고 딱 이런 선생님 내려가셨어. 그럼 이제 7시 맥시멈 7시 40분 그 정도예요. 그럼 1교시가 여러분들 8시 10분이에요. 8시 10분이 어떤 시간이냐면 국어 보기 전에 수능 입실 시간이야. 재수총합반은 수능 당일날로 맞춰줘. 책상 이런 것도 굉장히 수능 고사장에 있을 법한 그 책상. 그날은 이제 자리 먼저 뽑았어. 딱 뽑았는데 운 좋게 제가 맨 앞자리 걸렸어요. 그 첫날에. 그러고 맨날 맨 앞자리 앉았거든. 그 앉자마자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라. 그 사회과부도 책 있지. 국어 기출. 빵! 문학! 비문학! 영독! 영어 단어! 진짜 나 에베레스트 해버렸어, 그날. 딱 쌓고 아무도 오지 마. 근데 배가 아파. 너무 긴장했나봐. 긴장하면 배 아프거든요? 10분밖에 없는 거야. 저는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일 속도 자체가 제가 거의 그 우사인 볼트야. 빨리 지려. 근데 그날 배가 아픈 거야. 배탈이 난거 같아. 계속 그 체크할 때. 근데 선생님한테 오늘 첫날이니까 애들 이거 빨리 자리 체크하고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개빨리. 몰라! 아유, 몰라! 씨! 1교시 선생님 바뀌겠지. 1교시 국어로 오잖아. 내려왔어요. Morning drop that shit. 나는 무슨 핸드폰 알림 울린 줄 알았어. 왜다 뛰어와? 배꼽시계보다 더 정확한 거 아세요? 7시 40분에서 8시 10분 타이밍. 이거 수험생으로서 맨날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늘 국어 비문학 예열지문 풀라고 할때 마려워. 아니 진짜 왜 그때 마려워? 내 배가 왜 그때 아파버려? 유독 많아 그때.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그때 거의 나가서 하고 막 그랬어. 그 너무 좁고 애들도 많고. 재수학원에서 제가 화장실 진짜 중요한데. 똑똑 똑똑 계속 주고 받아. 딱따구리야. 얘네가 등차 수열로 올라간다? 한번 이제 오늘 등차 수열 수업, 아 공차가 그니까 이상한데 적용을 해. 근데 국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뱃볼록하고 약간 머리 조금 조금 올라가시고 이그 뭐냐 이게 구렛나루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써. 이렇게 써줘야 제맛. 그니까 매직키드 마술이 감성 아세요? 아나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 이분이 저기 뭐냐 아이고 진짜 국어를 정말 잘 가르치. 그니까 국어의 생명은 그 지문을 뚫어 나갈 때한줄한줄 읽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바로 귀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뚫어 나갈 때그한 문장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아이들도 그 무의식에서 돌고 있는 그 광경 있잖아. 그거를 이제 언어로 꺼내 주는 사람이 저는 최고의 국어 강사라 생각해. 반갑습니다. 나 윤민수.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강의를 하셔. 반갑습니다. 국어를 맡았습니다. 책 받았죠? 오늘은 비문학, 저기, 신기루 지문하고, 음운 좀볼 거다. 신기루의 정의에 대해서 밑줄 그어볼까? 아니, 진짜로. 아, 나이 선생님 찾아뵙고 싶다, 진짜. 나는 근데 되게 좋아서. 내가 국어가 되게 부족했잖아. 국어 현역 4등급이었다. 나름 1등급으로 올렸어. 1컷이긴 한데 되게 1호 수능 B형, 이런 풀어보세요.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나로서는 성적 오른 거잖아. 내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장본인입니다. 이 문단 지금 끝났는데. 핵심이 뭐지? 아니 진짜 애들이 막 믿어줘. 근데 이 선생님과의 관련된 일화가 이제 하나 있어요. 6월로 갈게요. 자, 2014년 6월 7월에 그 해의 여름 가장 강타했던 엠넷 프로그램이 뭐죠? 쇼미더머니3래요. 쇼미더머니3. 그 렉시 일어나는 거 아세요? 뭔가 이거 했다가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난 앞으로만 가 무한하우도 무회전 킥! 갑자기 렉시 일어난 거 아세요? 근데 그게 쇼미2였고 쇼미3의 바비, 시젠, 마스코, 지금 빌스텍스 제가 힙찌리의 감성을 처음 느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쇼미3가 진짜 재밌었어 그때 제가 이제 그 패션 고자였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월수 수업 들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국어 수업 들었는데 이제 저녁 시간대 잠깐 나올 수 있거든 예전에는 뭐 스냅백을 썼어 바비가 우승했는데 제가 사실 되게 바비 팬이었어요 바비하고 비아이 나왔잖아 나보다 잘하든가 이거 있잖아 그 스냅백 쓰고 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양재역의 모자 가게 그 약간 보세 모자 가게잖아 베스트 햇 이거 있잖아 굿 햇 이런 거 약간 문자도 어디 그리스어 아랍어 느낌처럼 써 있는 데 있잖아 그 모자 가게 들어가면 모자 되게 싼 거 알지 그래서 제가 모자를 샀는데 바로 모자를 비아이 모자하고 바비 모자를 샀습니다 이게 그때 산 거야 얘들아 이게 그때 산 거야 이게 2,500원 2,500원이야 5,000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그 다음날 나름 어떻게 써보겠다고 그때 당시 국룰이 뭐였냐면 모자를 뒤로 이렇게 쓰고 오늘은 조선일보 딱 조선일보가 챙기고 근데 이거 하니까 횡단보도도 이렇게 걷게 되던데 얘들아 Get out the way. 보통 재수생 민민민우 1사 시즌 Move it, get out the way. 아니 그냥 모자가 사람을 지배해 The head makes man이야 진짜 제가 이 모자 쓰고 1교시 들어갔어 근데 약간 주변에 좀 약간 수군덕대는 거야 그 한 점씩 발표했을 때 그 포스랄까? 웅성이 실제로 들려버려 그래서 어? 오늘 좀 깐진 않아 아 그때 몰랐어 제가 이번에 앞으로 써요 자 앞으로 쓴 사람 누구였냐 덕화이었습니다 덕화이 그때 내가 심사위원 무대 늘 저는 심사위원 무대가 제일 재밌던데 인정하시죠 그거 심사위원 무대가 제일 재밌어 쇼미는 인정하시죠 쇼미3이고 도끼하고 덕화이 엄청 포스였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전날 뭐가 멋있었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쓰고 호호호예호호호 나 어때 그 안경 하나 쓰고 검은색 안경 쓰고 To chase and always To chase and rose To chase and to 약간 뛰다만 감성 To chase and rose Ho To chase and 진짜 그거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수근덕거리니까 아 바비가 아니라 이거 덕화이엇을 원하는구나 어제는 바비가 시청률 1등이 아니라 덕화이엇이 1등이었으니까 제가 모자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날따도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리듬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좌우반전돼서 리듬이지 이게 MDIV입니다 이게 지금 좌우반전이 돼 있어 1교시 수업 그 신선생님 딱 들어왔어 모자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내가 맨 앞자리잖아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여기 앉아있잖아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나만 쳐다봐 그래서 나 오늘 괜찮은데 오늘 왜 이러지? 들어오시자마자 나 계속 보면서 저건 뭐니? 쟤는 뭐니도 아니고 저건 뭐니? 애들 웃는 거야 그때 알았어 나는 망했다 투머치구나 난 조롱당할 줄 몰랐잖아 래퍼네? 계속 나를 조롱해 나 선생님 진짜 좋아했는데 머리에 MDIP는 뭐니?